라슨경제무역지대의 중개무역발전 전망에 대하여 라슨경제무역지대는 항구, 철도, 도로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는 교통요충지, 해상 및 육상수송의 교두보로서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의 원동지역과 유럽지역으로부터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안주, 북아메리카 지역 사이에서 함유를 중개 수송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자연지리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진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물류루통, 보세요, 장비제조, 기본 및 식료 가공업, 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봉지구에는 선봉항과 승리항연합협소의 유리한 조건을 타산하여 원유가공, 건재, 강철, 방지피복, 장비제조, 첨단기술산업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논리적으로 국제상품 선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정의 투자토론회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토론회는 라성경제무역지대의 투자 현황과 구체적인 투자 항목들에 대해서 투자가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나게 되면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 기업들과의 저희의 투자와 관련한 합의 합작과 관련한 계약서도 채택하게 되고 또 외국인들로부터 투자와 관련한 의향서들도 접수받게 됩니다.